봄 향기가 물씬 나는 걸그룹 야오. 아, 샴푸를 좋은 거 쓰시는 걸그룹 블레이디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I'm ready. 블레이디, 안녕하세요. 블레이디입니다. 네, 블레이디. 한 분씩 좀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블레이디에서 기럭지 맡고 있는 다영입니다. 오, 역시 기럭지가 남다른 게 가장 굽이 낫습니다. Good.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이디의 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빈 씨, 정신 차리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블레이디 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루. 안녕하세요. 블레이디 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티나. 네, 안녕하세요. 블레이디 막내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은 씨까지 5인조 걸그룹 블레이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디, 요즘에 걸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블레이디만의 색깔이나 매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네네. 큐티 섹시. 큐섹. 발음 좀 이상하네요. 큐티 섹시. 큐티하고 섹시하다. 아,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아니 그럼 가장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자 그러면은 가장 큐티한 멤버는 누구예요? 티나요. 티나 씨. 좋아. 애교 한번 가나요? 애교 한번 갑시다. 네. 갑시다. 티나 씨 애교 한번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키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티나의 애교. 큐. 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좋다. 자 그러면 블레이드의 섹시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섹시는 저요.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섹시하신 가빈 씨. 농담이고요. 아니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블레이드의 기루 씨가 네. 오,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이익사이드의 한이 씨와 99% 닮은 걸로 화제가 됐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안 닮았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이 선배님께서 훨씬 예쁘시죠? 아닙니다. 기루 씨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루 씨 이쁘죠? 아 그러면은 나머지 멤버들은 혹시 닮은 꼴 연애는 혹시 있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가빈 씨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얼굴 말고 네. 이렇게 목소리 닮은 꼴. 목소리 닮은 꼴? 네. 목소리 닮은 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 이제 저 이렇게 장기 중에 하나인데. 예 가빈 씨. 백지영 선배님. 백지영 씨. 오차이 좀 되거든요. 와 백지영 씨 목소리를 장착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오래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네,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요. 이어지는 무대 백지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한 난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아닌가? 박수 주세요. 와! 백지영 씨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이제 블레이디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하셨어요. 역시 또 블레이디의 또 가빈 씨가 또 미친 보컬 아니겠습니까? 블레이디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블레이디가 다 이제 봄처녀잖아요. 네 결혼하신 분 안 계시죠? 네, 봄처녀인데 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꼭 한번 이루고 싶다. 뭐 소망이나 아니면 계획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네. 멤버 기루가 이번에 네. 앨범이 나왔거든요. 네네. 솔로 앨범이. 근데 또 이제 봄에 관한 가사예요. 네. 그래서 좀 그 앨범이 참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어지는 무대 그 블레이디의 비밀 열쇠인데 요거 말고 기루 씨의 노래로 안 된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루 씨 조금만 좀 그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요? 이게 봄에 딱 맞춰서 나온 노래인데요. 네. 되게 달달하고 사랑스러운 노래예요. 이제 봄에 딱 듣기 좋은 노래니까 지금 들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수박에서 네, 좀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더욱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무대 블레이디 어떤 곡을 들어봐야 될 것 같죠? 네, 저 여름 앨범으로 나왔던 곡인데 네, 네. 비밀 열쇠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네. 그 비밀 열쇠 네. 지금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박수 주세요!